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의회당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나왔는데 빠르면 이제 월요일쯤 그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쯤 이제 시작이 된다는데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클 오브 임피치먼트가 결국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PBS에 보니까 그뭐 다른 언론 매체에도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PBS에 보니까는 이제 이 초안이 여기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뭐 남의 나라 탄핵 소추안이긴 하지만 또 이것도 영부에서 이제 좋은 자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여기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회기가 아마 117차 그 회기고 그 이제 세션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마 1차 회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 그 다음에 RES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구글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에크로님으로 그 해보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RES는 Resolution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H, 어디죠? HRES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HRES에, 여기 조금 제가 키워서 HRES 이래서, 이건 stands for Resolu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래서, 하원 의원들이 요번에 발의한 거기 때문에 H를 쓴 거고, 상원이면 S를 쓰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원에서 발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원에서 발의하는 결의안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나온 김에 우리가 좀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독해를 그 잘하고 능력을 키우려 그러면 자꾸 많은 걸 읽어봐야 되고 자꾸 그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House resolutions are not binding law 이렇게 얘기해서 하원에서 발의하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whether express the collective sentiment of the House 그러니까 이제 하원 의원 전체 435명 전체의 그, 저, 집단적인 어떤 정서, 말하자면 하원 의원들의 어떤 일종의 의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표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이랬고, on a particular issue, person or ev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한 어떤 뭐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공통된 의견을 이제 발표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House Committee may also be formed through the passage of a House Resolution, 이렇게 얘기해서, 하원의 이제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런 하원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구성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원의 결의안 형태다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조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impeaching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high crimes는 우리가 이제 중범죄가 될 거고 misdemeanor는 뭐 이제 그 경범죄라고도 하긴 하는데 조금 저 우리말이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그 내용 파악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Find the Law라는 데서 여기 보면 misdemeanor is a criminal offense. 이래서 이제 어떤 그 법을 위반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that is less serious than 이래서 이런 것만큼 중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elony라는 게 우리가 중범죄인데 중범죄보다는 약하지만 an infraction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이거보다는 좀 심각한 범죄다 이랬고 그다음 misdemeanors are generally punishable.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처벌의 수위는 by a fine and incarceration in a local county jail. 이래서 벌금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뭐 지역의 군의 저 뭐야 카운티의 그 교도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투저어 감금형이나 구금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infractions which impose no jail time 이래서 우리가 이제 경미한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구금형이 아닌데 그와는 좀 다르다. 뭐 일단 이런 걸 우리가 좀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하원에서 미스터 그
클라인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하원의원 대표 발의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데이빗 사이클라인 발음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고 시실리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태리 계열이나 시실리니 이렇게 발음은 뭐 제가 잘못 발음했네요. 그래서 1961년생이고 An American politician serving as the U.S. representative for Rhode Island's first congressional district since 2011이래서 2011년 이후로 계속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발의자인데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랬고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그래서 해당 위원회로 소관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뭐 on 이러면서 이거는 뭐 날짜가 나오구나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결의안 내용을 보면 impeaching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아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reserved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안이니까 아마 이게 그 왼쪽에 번호들이 그 라인의 번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행이라는 뭐 나중에 지칭하기 쉽도록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건 뭐 일단 이제 특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reserved 이 말은 결국은 이제 그 이렇게 결의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원에서 이렇게 결의한다 하기와 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인 이제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되어야 한다고 결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following article of impeachment 그래서 아래와 같은 탄핵 소추 조항이 혹은 탄핵 소추안이 be exhibited to the United States Senate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상원에 이제 exhibit 한다는 건 여기서 뭐 상정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상정하도록 결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Article of Impeachment exhibi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name of itself and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문장이 우리가 법적인 문장들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의 흐름을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하원에 발의된 이 저 그 탄핵 소추안은 하원에도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of America in the name of itself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죠. 아, 요 부분은 제가 잘못 봤는데 여기서 그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이제 전체 미 하원이죠. 예, 그래서 그 단위를 그렇게 봐야 되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고요. 바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미 하원에서 이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in the name of itself. And of the people of 요 부분하고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in the name of itself 그러니까 하원의 명의로 이제 상정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미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요번에 이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대략 한번 훑어보고 바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말은 좀 더 나중에 다듬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대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고 이것도 뭐 그 직함을 썼고요. 그 다음에 in maintenance and support of its impeachment against him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in maintenance and support of its impeachment against him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는 죄명이 나왔죠. 아까 중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를 이제 여기서는 발의한 것을 유지하고 또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in maintenance of 이랬을 때 이 전치사구를 자꾸 뒤에서부터 끌고 오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가면 되죠. 예, 그러면 그렇죠. 예,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동사가 이제 없는데 여기서는
콜론이 위에 있어서 그 콜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시고 article of impeachment be exhibited 이래서 여기서 be exhibited 이렇게 be가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article 1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1조 이렇게 얘기해서 incitement of insurrection 요번에 이제 그 의사당에 난입한 것을 일종의 반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반란 행위를 선동했다. incitement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할 때 provide는 그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면 이래서 헌법에 따르면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렇게 해서 하원 의원들은 하원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이렇게 얘기해서 단독으로 유일하게 그 저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헌법의 내용을 보면 the president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즉각 이제 직위에서 해제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선 죄목은 이제 반역 행위나 혹은 뇌물 수수 혐의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중범죄나 혹은 가벼운 경범죄 이르기까지 그로 인해서 탄핵 소추를 당하고 또 탄핵 소추의 결과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우리가 컨빅션이라는 게 이건 법적으로 유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확증이 되면 이제 그 저 뭐예요? 탄핵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hall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법조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 his conduct of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oath faithfully to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best of 이러면서 문장들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디어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In his conduct of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말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나 직위 혹은 the office라는 건 결국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oath, faithfully to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헌법에 따른 자신의 그 대통령 선서를 하게 돼 있죠. 1월 20일 날 바이든도 이번에 취임하면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선서를 그 위반하는 데 있어서 이랬고 그 다음에 to the best of his ability preserve 그래서 to the best of his ability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쭉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문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연결되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 저 긴 대시로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삽입구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판단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까 in violation of가 나왔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in violation of 이렇게 나와서 나름대로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서 트럼프가 잘못한 걸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헌법에서 명시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그 수행하겠다라는 직을 수행하겠다는 그 헌법상의 이제 서약을 위반했다는 점. 그 다음에 to the best of his ability 이 말은 이거는 뭐 전치사 구고요. 예,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자신의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혹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to execute 그 다음에 to preserve, protect, defend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 oaths to execute 그 다음에 to preserve, protect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대통령의 직위를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자신이 수호하겠다라는 점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duty to take care that 이 말은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그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should가 생략된 거고요. The law should be faithfully executed 이 말인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된 거고 그래서 자신이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 Donald John Trump engaged in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범죄와 또 경범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고요. 그 방법이 by willfully inciting violence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의 그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선동했다라는 것이 이 죄목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in his conduct 하거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이 안의 내용인데 이번에 대통령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죄목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in violation of라 그래서 자, 그다음에 in that은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보면 2021년 1월 6일에 pursuant to the 12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렇게 얘기해서 그 미국 헌법의 제12 수정안에 따라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 미국의 이제 부통령과 그다음에 하원 그리고 상원은 met at the United States Capitol 미 의사당에 이제 함께 모여서 for joint session of Congress 합동 의회 그 회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to count the votes of the electoral college. 우리가 지난 11월 3일이든가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뽑았고 미국에 지금 요번에 아마 바이든이 303명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저 트럼프가 236명인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차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1월 6일 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6일 날 이제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결국은 그걸 의결을 하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의사당을 난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shortly before the joint session commenced 이렇게 얘기해서 합동 회의가 이제 상하원 합동 회의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a crowd of his political supporters nearby 이렇게 해서 의사당 주변에 있던 그 정치적인 지지자들에게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에서 he reiterated false claims.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허위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선거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we won it by a landslide.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도둑맞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he also willfully made statements. 그래서 의도적인 발언을 또 했는데 그 내용이 that encouraged and foreseeably resulted in 이렇게 얘기해서 imminent lawless action at the Capitol 이렇게 얘기해서 Capitol은 Capitol Hill을 이야기하니까 의사당이죠. 그러니까 의사당에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도 foreseeably resulted in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선동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incited by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동을 하자 a mob 이래서 군중들이 불법적으로 그 의사당에 난입을 했고 그 다음에 injured law enforcement personnel 당시 의사당을 지키고 있던 그 경찰 병력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 다음에 members of Congress and the Vice President 당시 의사당에 있던 의원들과 상하 양원의 의원들과 부통령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interfered with the joint session solemn constitutional duty to certify the election results 이렇게 얘기해서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그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해야 되는 이 상하 양원 회의가
그 헌법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했고 그다음에 engaged in violent, deadly, destructive and seditious acts 이렇게 얘기해서 폭력적이고 또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그 기물을 파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seditious라는 것도 결국은 뭐 그 반란이나 소요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sedition is overt conduct such as speech and organization that tends toward rebellion against the established ord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란인데 공공연한 행동이고 overt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예를 들면 발언이나 뭔가 조직을 하는 행동인데 그 목적이 결국은 기존의 질서, the established order,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랬고 여기 Cambridge Dictionary에서 seditious를 보시면 intending to persuade other people to oppose their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에 반란을 하거나 반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문을 보시면 she was arrested after making a speech that the government considered to be seditious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연설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은 the government 연설을 했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considered to be seditious 이래서 considered의 목적어가 대시랑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speech가 이제 선행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반역을 조장하는 그래서 반란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그런 식의 연설을 하고 나서 체포가 됐다 이 말인데 이 예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자꾸 뒤에서부터 끌고 오니까 읽는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she was arrested 이러면 일단 아 체포됐구나. after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원인이죠. 체포된 원인은 연설을 했기 때문인데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반란을 조장한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considered의 목적어가 speec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시랑 관계대명사 speech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seditious가 나온 김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 영영사전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인데 특히 영영사전을 많이 보면서 그걸 빨리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거 그게 결국은 독해력을 또 키우는 길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영영사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President Trump's conduct on January 6, 2021 이렇게 해서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동은 was consistent with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 전부터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His prior effort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노력이나 행동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To subvert and obstruct the certif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이래서 2020년 대선 결과를 아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결국은 확증을 해야 되는데 certific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용어를 확증을 하는 것을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걸 방해하려는 그 전에 그 대통령이 보여줬던 역할 그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요번에 돌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쌓여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ose prior efforts include가 나오면 보통 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무엇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뒤에서부터 끌고 오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역할 중에는 but are not limited to 이거는 이제 법적 문서에 항상 따라 나오는 건데 그 밖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는 구태 우리말로 해줄 필요는 없어요. 번역을 할 때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내용 중에는 A phone call on January 2nd, 2021 이렇게 해서 2021년 1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은 조지아, 요번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표차가 너무 적어서 조지아주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이게 다른데 결선 투표를 해서 사실은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이었죠. 근데 요번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의원 두 명이 다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50으로 상원이 구성이 됐는데 원래는 상원은 공화당이 항상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우세였다가 50대 50이 됐는데 결국은 이 무승부가 나겠죠. 표결을 할 때 그때 상원의장이 이제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상원의장이 맡으니까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밑에 그 흑인 여성인가요? 그 혼혈 여성인데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이제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표결을 하면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미국에는 이 국무장관이라 그러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 연방 정부에도 Secretary of State이 있고 그건 우리 외교부 장관처럼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에 다 Secretary of State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국무장관 이 브래드 라펜스퍼거라는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파인데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놓은 거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의미를 붙여놓은 거죠. 예, 그래서 좀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Find enough votes to overturn the Georgia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거는 이제 상원의원 선거보다는 조지아주에서 6명인가 아마 선거인단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도록 그동안 집계되지 않은 표를 찾으라라고 했지만 찾으라는 건 결국은 조작하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거가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find라는 동사 표현을 썼지만 그래서 이 그 큰 따옴표를 붙여놓은 거죠. 예, 그래서 find하라는 이런 식의 손동작처럼 그래서 찾으라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압박을 한 거고 그러면서 그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만약에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이걸 찾지 못했을 때 각오하라는 식으로 이제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고요. 자, in all of this,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gravely endangered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을 했고 위험에 빠뜨렸고 그다음 미국과 그다음에 its institutions of government 정부 기관의 어떤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 이거는 목적은 뭐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다 될 거고요. 자, he threatened the integrity of the democratic system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어떤 민주적인 미국의 그 제도를 완전하게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를 위협했다. 그냥 인테그리티는 여기서 우리말로 구태여 넣어주는 것보다 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the integrity of the democratic system 말은 완전하게 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을 했고 그 다음에 interfered with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그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건 당연히 미국에서는 항상 당연한 일로 생각했는데 그걸 요번에 위반을 했고 가로막았고 그 다음에 imperiled a coordinate branch of government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a coordinate branch of governme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 이제 삼권 분립에서 이제 한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도 branch of government인데 여기서는 이제 coordination을 형용사로 쓴 거죠. 그래서 a coordinate branch of government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원만한 정부 운영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coordinate branch of government는 행정부로 보시면 되고요. 그 행정부의 원활한 그 업무를 그 사실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oordinate를 우리가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로 동사로 쓰지만 여기 보면 of the same order or degree 같은 정도나 급이 된다는 거 equal in rank or importance 그러니까 직위나 중요성에서 동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이제 A coordinate branch of government는 뭐 입법
사법과 마찬가지로 그와 동등한 행정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he thereby, thereby는 by which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고, 말하자면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은 to the manifesting, 이거는 to는 전치사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Injury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말은 미국의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예, 근데 manifest는 효용사로 써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herefore, therefore처럼 wherefore, 그래서 for which 그에 대해서 그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President Trump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has demonstrated that he will remain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위에 있을 경우에 미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미국의 헌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셈이고, 그다음에 if 절이 나왔죠. 여기서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if allowed to remain in office,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경우에 이제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and has acted in a manner, 그 행동한 방식이 grossly incompatible with, incompatible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Self-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의 자율적인 통치와 그 다음에 어떤 법치와는 법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중대하게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다 이랬고요. 그래서 President Trump thus, 그렇기 때문에 warrants는 guarantees를 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통해서 상원에서 아마 신문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신문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랬고, 그 다음에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여기서는 under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any office of honor, 명예직이거나 혹은 신뢰를 받거나 혹은 이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공직도 맡거나 그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4페이지로 돼 있는 탄핵 소추안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은 좀 더 다듬어야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소추안이 어떤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법적인 용어나 혹은 내용에 있어서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